입주민 갑질을 호소하며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조금 전 가해 입주민이 구속됐습니다.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비원 고 최희석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주민 A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. A 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. 피해자 최 씨가 숨져 직접 피해 진술이 없었지만 유서와 CCTV 같은 증거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. 지난 17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A 씨는 오늘 영장 심사를 마친 뒤에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. 혐의 인정하십니까?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시는 건 오늘도 그렇게 주장하셨나요? 사과할 말도 없었습니다. 숨진 최 씨의 형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. 내 동생 살려내, 이놈아! 이놈아! 최 씨는 A 씨에게 상해와 폭행,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긴 뒤 지난 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. 라는 사람한테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습니다. 그렇게 힘들어도 더 약 먹어가며 일했습니다. 앞서 최 씨를 추모하는 시민들은 A 씨의 구속과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3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. SBS 이현정입니다.